가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. That's right. 선생님, 오늘 뭐 사러 가나요? 바쁘나요? 오늘은요, 네. 우리가 쇼핑몰을 갔다 온 시츄에이션인데, 네. 그냥 쇼핑몰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많은 쇼핑몰을 갔다 온 거예요. 사실 쇼핑몰에 사람이 많다. 네. 표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. 그냥 많다 정도가 아니라 막 꽉 찼다,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. 꽉 찼다는 못하겠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오늘도 배워보는 건가요? 자, 어떤 어휘가 올지 뭐 좀 네. 궁금한데 일단은 네. 미션을 공개해볼게요. 미션 공개! 미션 1. 쇼핑몰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. 미션 2. 주차 자리를 못 찾았어요. 아, 사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이게 꽉 찼다라, 뭐 어떻게 뭘 못 찾았다 이런 거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네. 또 이게 헷갈리죠. 정말 대단하네요. 아, 네. 그렇습니다. 일단은 꽉 찼다는 표현은 배워본 적이 없고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. 네. 뭐 그래도 가보는 거죠. 뭐 사실은 뭐 쇼핑몰 하나 갖고 한번 열심히 여기 있게 네. 부딪혀 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풍요도 네. 생각했으니까 트리에더 고고. 아이고 정신없어. 빨리 집에 가야지.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쇼핑몰에 다녀왔는데요.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볼일을 보고 집으로 왔죠. 여보, 나 왔어. 아, 어머, 다리 아파. 어머. Hey, so how was your shopping? Shopping? Yeah, how was it? My shopping? Yeah, was it good? 어머. 쇼핑 말도 하지만 돈 템이 돌 템이 정말 huh? 아니 그 쇼핑몰이 사람들로 꽉 찼어요. What? 쇼핑몰? The shopping mall, yeah. Yes. You went there. 얼마나 너무 people. Many people. Of course. 바글바글. Oh, yeah. 그리고 나 주차 공간을 못 찾았어요. Hmm? I cannot find my parking 주차. You couldn't find your car. You forgot. No, no. Parking place. No parking place. So I wait. Oh. It was packed with cars yes, as well. Yes. Of course. It's Christmas Eve tomorrow. Duh. Oh.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면 정말 쇼핑몰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네, 네. 뭐 나갔다 왔는데 짜증은 네. 짜증대로 나고 그렇죠. 알아듣지는 못하고 일단 또 대화 단절이네요. 그러니까 네. 아이고 큰일이군요. 네. 자 일단은 오늘 굉장히 다이나믹한 표현들이 많은데 자 일단은 뭐 배워보죠. 네. 그렇죠?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.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쉬어보도록 하세요. 전체 대화 주세요. 주세요. So how was your shopping? The shopping mall was packed with people. I couldn't find a parking spot. Of course, it's Christmas Eve tomorrow.